그리고 가운데 지소연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지소연 그리고 앞쪽으로 전달합니다. 오른쪽에 뛰어가는 추효주. 권희선 내줍니다. 다리 사이 공략. 박스 안쪽입니다. 지소연 들어갑니다. 지소연이 첫 선발 출전하면서 오늘 경기 득점포를 신고합니다. 스코어 1대0. 자, 역시 지소연 선수가 수원FC 위민에 도착했다는 것을 팬들에게 알립니다. 여기에서 권희선 선수의 패스가 상당히 좋았는데 일단은 먼저 김도현 선수 발에 맞았거든요. 하지만 이 공이 오히려 지소연 선수에게 향하면서 수원FC 위민 소속으로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전반전 초반 흐름 인천현대제철이 가져가고 있었지만 단 한 번의 공격 기회. 지선미가 왼쪽 공간으로 끊어냈습니다. 손하연 오른쪽에는 엔게샤에게 전달이 됩니다. 엔게샤 붙여줍니다. 반대편으로 권희선의 헤더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 역시 인천현대제철의 에이스 최유리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자, 최유리 선수가 최근에 정말 좋은 폼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경기 동점을 기록합니다. 손하연과 엔게샤를 거쳐서 1차적으로 권희선의 헤더가 있었습니다만 지체하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던 최유리. 자, 최유리 선수가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양팀의 스코어는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춥니다. 3명의 수비 밀어줍니다. 엔게샤 버텨냈습니다. 2명 사이 이겨냈어요. 엔게샤 가운데 장창 있습니다. 장창 왼쪽으로 꺾어줍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최유리의 멀티 득점. 인천현대제철의 유리바나 최유리 선수입니다. 최유리 선수가 연속 득점을 기록합니다. 이번에도 엔게샤 선수가 정말 좋은 탈압박을 보여줬고 욕심내지 않고 장창에게, 그리고 장창은 한 번 더 최유리에게 연결하면서 최유리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깡총 셀레브레이션과 함께 최유리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고요. 아하, 남궁예지 왼쪽으로 장슬기 내줍니다. 박스 안쪽 손하연 나가지 않았고요. 장슬기가 띄웠습니다. 잡아놨습니다. 창창 들어갑니다. 세 번째 득점을 기록하는 인천현대제철의 창창 선수입니다. 자, 역시 장슬기 선수의 이 센스 있는 패스와 함께 장창이 득점을 기록합니다. 자, 이 패스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완벽한 퍼스트 터치 이후에 장창의 날카로운 슈팅 그대로 골문 빨려 들어갑니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인천현대제철이 추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주효주 어이진이 밀어줬습니다. 지소연이 갑니다. 지소연 슈팅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김윤지의 만회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3대2. 야, 역시 이번에도 지소연 선수의 슈팅으로 시작됐던 수원FC 위민의 공격. 자, 지금 좋은 흐름 속에서 슈팅까지 가져갔고 김정미 골키퍼가 쳐냈습니다만 세컨볼 집중력을 보여줬던 김윤지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양팀의 스코어는 3대2. 그대로 뒤쪽으로 흘러갔고요. 쫓아가는 홍혜지. 다나카요코 그대로 붙여줍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손하연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4대2. 자, 지금 수원FC 위민이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손하연의 득점이 나옵니다. 다나카 요코의
상당히 좋은 궤적 속에서 뒤쪽에서 손하연 선수가 몸을 갖다 댔는데 어깨로 넣었나요? 자, 다시 한번 두 점차 리드로 벌려놓고 있는 손하연 선수입니다. 왼쪽으로 전달합니다. 최유리가 뛰어갑니다. 공간이 많아요. 속도를 붙이는 최유리 갑니다. 박스 안쪽 최유리 슈팅 반대편 강철임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방점을 찍는 강철임 선수입니다. 자, 지금도 강혜림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만 역시 골냄새를 맡을 줄 아는 강철임 선수가 반대편에서 침착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네, 역시 강철임 선수는 이렇게 교체로 나와도 효율이 정말 좋은 선수죠. 선발 출전에 나와서도 본인의 역할을 잘하지만 교체로 출전해도 정말 좋은 활약을 이어가는 강철임. 추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5대2. 빠릅니다. 지소연 흔듭니다. 지소연이 갑니다. 오른쪽으로 이영서. 이영서 슈팅! 오호! 들어갑니다. 이영서의 많은 득점이 터집니다. 이번 대회 네 번째 득점 이영서 선수입니다. 이영서의 과감한 판단. 자, 지금 지소연의 돌파 이후에 이영서가 이 오른쪽에 동료를 내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슈팅을 가져갔는데요. 오히려 슈팅 공간이 많이 발생하면서 직접 슈팅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지소연 내줍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이영서가 또 한 번 득점을 기록합니다. 이제 양 팀의 스코어는 5대4 한 점 차입니다. 이영서 슈팅 두 방에 두 골 대단합니다. 그대로 구석에 꽂아버리는 이영서의 오른발 슈팅. 자, 양팀의 후반전 정규 시간 모두 다 흘러갔고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졌는데요. 아직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